大家好，我是波波，여러분안녕하세요，波波입니다。他是豆包，豆包，豆包，豆包，小豆包。여러분은干货좋아하는것같아요。干货呢，알메인핵심조내용포인트이런것들이는다干货라고얘기해요。아여러분은干货좋아해요。그래서오늘도干货왔어요。한국사람들이중국어얘기할때조심해야하는단어들이또소개해드릴게요설거지하다중국어로洗碗洗碗그죠洗는씻다碗은그릇이요그릇그래서그릇을씻다더나아요근데한국어에서는설거지하다는뭐접시나그릇이나뭐다포함했어요그죠중국어나누서해야돼요洗筷子洗盘子洗碗이렇게나눠서해야돼요그래서아내컵좀설거지해요그럼중국어에서는洗碗아니고컵洗杯子이렇게얘기해주세요我洗杯子그래서식당에서자주사용하는단어는사실洗盘子요洗盘子특히미국에서유학학생들이식당에서알바하면서공부해요그들식당에서설거지하면洗碗쓰는거아니고洗盘子써요洗盘子盘子접시洗盘子왜냐면뭐미국사람들이는碗안써잖아요그릇안써요그들은盘子써요그죠洗盘子이해하시죠짐중국어로行李行李行李여기서조심해야하는것은行李呢무조건여행갈때아니면다른도시갈때가지고있는며칠동안사용하는물건짐라고얘기해요行李라고얘기해요마이안제가마트에갔다왔어요그지금많이듣고있어요길이에서친구만날때친구가아야니行李真多야이렇게얘기하면안돼요그거行李아니에요근데그런상황은중국어로어떻게표현해요야니동시真多야니동시真多야동시로해주세요아니면아유大包小包的아유大包小包的大包小包큰가방작은가방大包小包이렇게표현해주세요우리지리환경많이달라잖아요집은여기지만뭐직장은서울이에요그러면서울갈때는뭐들고있는가방은움직이지만근데그거는한번갔다오잖아요그거가방도行李아니에요 그건무조건包아니면东西라고얘기해주세요아야你的包真多아你大包小包的你的东西真多이렇게표현해주세요行李呢여행갈때써주세요관심관심관심을갖다관심이있다관심그죠어떤때는비슷해요근데대부분은조심해야돼요관심이단어는중국어에서는대부분은거의다사랑에게사용했는거예요예를들어我关心他他关心我我关心妈妈妈妈关心爸爸이렇게써주세요예일이대해는사용할수있지만대부분안써요그거좀복잡해요그래서우리기초아니면중급충분히해요사랑에대해많이써주세요일이대해는쓰지마세요일에대해는对某某感兴趣써주세요예나중국어에관심이있다我关心汉语안돼요我关心汉语절대안돼요我对汉语感兴趣我对汉语感兴趣나요즘에뭐우크라이나과러시아뉴스에관심이있다이때도관심아니에요그때는관注로해주세요뉴스이나어떤사회내용아니면요즘에누구어떤인물에관심이있어요그때는관注로해주세요관注아我最近在关注누구我最近在关注어떤일이我最近在关注어떤뉴스관注뒤에서부터써주세요관심은사람에대해많이써주세요그냥이단어그냥그냥해그냥가그냥얘기해라중국어이단어없어요진짜없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단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그대로 그 모양으로 하세요. 어떻게 먹어? 아 그냥 먹어. 그러면 중국어로 就那样吃就那样 뒤에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就那样 쓰는 경우는 그대로 그 모양 옛날 그 모양 옛날 그 목숨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해. 그때는 就那样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就那样吃 에, 어떻게 해 이거? 아 그냥 해. 就那样做 에이, 아야 나 중국어 잘 못해. 아야 그냥 얘기해라. 就那样说 빨리 해라. 바로 해라. 그때 얘기할 때는 그냥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나 너무 긴장해. 얘기할 수 없어. 아 그냥 얘기해 빨리. 그러면 중국어 그때는 就那样 아니고 直接로 얘기해. 직접 얘기해. 直接说 긴장하지 마라. 直接说 그냥 가. 직접 가라. 直接去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또 이런 질문 있잖아. 너 왜 중국어 배워? 아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중국어 어떻게 표현해요? 没有为什么 이렇게 대답해요. 你为什么学汉语? 没有为什么 그냥. 你为什么喜欢他? 没有为什么 그냥. 你为什么把狗放在这里? 没有为什么 그냥. 이해하시죠? 왕따 중국어 없어요. 왕따의 단어는 만약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边缘人 얘기할 수 있어요. 边缘人 근데 그 단어도 나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에서 왕따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이 나요. 그죠? 왕따 중국어 진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被排挤 밀어제치다 내쫓다 배척하다 被排挤 被는 뭐뭐 당하다요. 그래서 뭐 사회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被排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他被排挤 누구 排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我被同学排挤 小红被朋友排挤小兰被同事排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被排挤 단어는 사실은 왕따보다는 그렇게 말투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被排挤는 그냥 내가 안 좋은 일이 당했어요. 그런 말투예요. 괜찮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被同学排挤 내가 직장 다닐 때 被同事排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왕따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요. 중독 에이 이 발음 들으면 어떤 단어가 비슷해요. 맞아요. 중독 에이, 중독되다 그 중독 중독이 단어는 거의 다 음식에 대해 사용해요. 내가 이 음식 먹으면 불평해요. 我中毒了또 어떤 도약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중독 얘기할 수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중독 사용할 수 있어요. 我中毒了 근데 나 핸드폰에 중독됐어요. 나 컴퓨터에 중독됐어요. 나 게임에 중독됐어. 중독 아니야. 上瘾 라고 얘기해 주세요. 瘾은 바로 독이에요. 독. 예를 들어 나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지오예요. 지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有酒瘾我有酒瘾我有酒瘾 얘기해 주세요. 뭐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이는 담배 烟 그죠? 烟瘾 나는 담배에 중독됐어요. 그러면 我有烟瘾我有烟瘾 또 컴퓨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는 왕瘾 라고 얘기해요. 인터넷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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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有网瘾。上瘾的정체다얘기할수있어요아我上瘾了나중독됐어我上瘾了我对某某上瘾了이렇게사용할수있어요我对 Bobo Chinese 上瘾了唱片 Netflix 我对 Netflix 上瘾了我对 YouTube 上瘾了都可以다할수있어요준비된내용은여기까지고요도움이되셨다면구독과좋아요잘부탁드립니다. 再见.